기도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탄이가 땅의 영광을 다 차지하고 6천년 동안 세상 임금이 되었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셔서 영을 잡고 이 땅에 천년 통치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삼위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야곱을 택하여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힘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주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시고 천년매가 시온산에 13만 4천 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는 욥의 기도를 압니다. 저희들 욥의 가는 길 시련의 길 가고 있사오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내가 필경 너를 괴롭혀서 신접한 자같이 네 목소리가 땅에서 지껄거리한다고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돈은 마귀한테 공격받고 쫓겨가면서 시온산이라는 좁은 문이니 이 문을 통과해서 다 승리하도록끔 오늘도 강한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지금 21세기에 이루어지는 말씀이니 확신을 믿고 말씀에 굳게 서서 여동치 아니하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전진만 하여 우리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백마탄 용사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9장입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가난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구약의 성전은 정말 첫대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바벨하가 될 때는 바벨론에 보내고 70년이 차면은 수르바벨 단체가 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 종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유다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본을 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70년 된 것이 스가랴 1장 12절에 75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에 보면은 금은마는 없어졌어요. 북방에 갔어요. 그래서 백마와 홍마와 자마만 돌아다녀요. 그래 그들이 보고하기를 우리가 온 땅에 다 가봐도 전쟁은 없고요. 평안하고 정원하더이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전쟁이 없다 그래요. 이 전쟁이다 하면 기싸비게 맞습니다. 함부로 가서 말하지 마요. 전쟁이 없다면요. 세상 사람이 다 싫어해요. 전쟁이 있다 해야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은 얻어맞고 때로는 맞아 죽고 그랬어요. 그러면 에스겔 8장에서는 교회의 죄가 얼마만큼 많으냐 할 때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에스겔이가 지금 몸은 바벨론에 갔는데 영으로 지금 하나님 데려갑니다. 내가 구경시키고 가자. 내 집이 얼마나 더러운가 여기까지 좀 보고 외쳐라. 그러다 보니 뭐 골방이 있는데요. 뭐 솔로몬 성전은 방이 90개요. 근데 그 3층 건물에 한 층에 30개씩 3, 3은 9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방마다 우상이 꽉 찼어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 몸인데 지금 신학시대에 우리 몸속에 선악과 질이 있어서 세상의 마귀는 다 들락날락해요. 왔다갔다. 그 문을 닫으면 되는데 문을 못 닫아 힘이 약해가지고 마귀가 지더라 열고 들어오고 나가게 도둑놈이. 그래서 인간은요 허소비 같아. 근데 성령이 오셨는데도 성령 말은 잘 안 들어도 인간이 마귀 말만 잘 듣지. 그래서 성령이 울고 계셔. 뭐 이런 물건이 있는데 송아지 맡아 못한 것이 그렇잖아요. 이사 1장 송아지는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 벽에서는 주인도 몰라 성령이 주인인데 주인을 괴롭히고 주인을 몰라보고 자행자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구장에 먹칠을 한 먹칠 먹통찬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종이 우는 사람에게 먹칠하는데 왜 우느냐 8장의 우상을 보고 우는 사람 자기를 보고 우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통해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근데 이게 여섯 사람이 나오잖아요.
5대 강국이 나오는데, 6대 강국이 돼요. 그게 유다가 합치면 6대 강국이고, 유다가 빠져나오면 5대 강국인데, 오늘 현실에 5대 강국이 우리 앞에 등장했는데, 중공은 나갔다가 들어갔다 함으로 끝나는 거고, 사실은 4대 강국인데, 그래서 스가랴 1장에 보면은 16절에 여호와가 70년에 돌아와서 목줄을 칩니다. 목통에 목줄을 치는데 네 뿔이 나옵니다. 4대 강국이. 자, 그럼 2절에요. 내가 본적 여섯 사람이, 여섯 사람. 대표입니다, 대표. 여섯 사람. 북향한 윈눈길로 쫓아오는데, 그 초점이 이제 바벨론 북방 우상이에요. 바벨론 국가, 소련 국가, 초강대국을 중심해서, 여섯 사람이 나왔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살육은 죽이는 기계. 사람을 많이 죽이는 대량 살상무기, 살육하는 기계. 그게 총이나 원자탄이나 핵무기나 이런 뭐 비행기나 탱크나 이런 모든 전쟁에 쓰는 그 무기들이 살육하는 기계요. 살육하는 기계.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 에스겔 선지자. 그래서 옛날 제사장들은 굵은 벽을 입지 않습니다. 전쟁할 때는 계시록 11장 같이 굵은 벽이 있지만은, 제사 드릴 때는 아주 가는 벽을 입고 제사 드립니다. 그래서 서기관에 먹그릇을 찾더라. 목통, 이제 목수들이 나무를 칠때 목줄 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교회를 측량할 때 줄을 쳐야 돼요. 목줄 혹은 다림줄, 측량줄 혹은 도장을 찍는다. 그 세상에 회사 가면 부가 이제 출근부에 도장을 찍어요. 오늘 내가 나왔다. 그 찍고 들어가. 안 찍으면 결석이라. 그렇죠? 하나님도 이 시대에 도장을 누구한테 찍어 줄 거고, 인물 예쁜 사람 찍어주면 우린 다 불합격이지. 못났으니까. 그러면 힘센 사람 찍어주면 힘도 없지. 또 젊은이 찍어주면 늙어서 안 되지. 하나님 그거 안 보고 중심을 본다. 중심. 그래서 택한 사람은 예수 피가 오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중심이 대장고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는 볼품이 없어도 다윗이 보세요. 껍데기는 소년이야. 근데 하나님 기름 부으니까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문제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이제 헬라말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선지자에게, 왕에게, 제사장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세 직분이 바로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땅 오실 때는 선지자로, 선지자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나사렛에서 선지가 나오지, 돈, 그, 거지촌에서 선지가 나오겠냐고, 이렇게, 나다나엘이가, 그러지 말고, 빌립이가 전도할 때, 야, 나다나엘이가 가보자. 빌립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확실히 봤다. 확신한다. 그렇게, 말은 안 되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를 하니까 니가 안 믿는데, 아무만 믿으실게, 다 가보자. 그래, 따라왔습니다. 반신반의로. 그래, 가보니, 예수님이 저기서 아시고 말씀했어요. 야, 저 나다나엘 저놈은 참 이스라엘이다. 언제 봤다고? 처음인데 나다나엘 처음 봅니다. 처음 봤어요. 근데 들었어요. 예수님 하는 말씀을. 어찌 나를 알고? 예수님 저 아십니까? 알다 말다. 언제 우리 집 왔다 갔어요? 안 가봐도 알아. 누구 집에 가면 뭐 하거나 믿지? 예. 네가 메시아 만나려고 그 나무 밑에 기도했지. 그러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안 가봤는데 그렇게 예수지? 응? 꼭 가봐야 합니까? 안 가봐도 아는 게 예수지? 우리가 세계 종말을 어떻게 합니까? 성실히 알려줘야 하는 것이지. 앞으로 사람 대학원다 믿거나 말거나. 응? 화가 세계 나팔 지금 세계 나갔다니까요. 응? 하하하 온다니까요. 근데 이걸 기독교는 전혀 몰라요. 반쪽이 돼서요. 계시록 계좌도 모른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이제 세계 대표가 6명이요. 믿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우리 상도독이 있다니까요. 엄청난 사건이요. 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공이 다섯 나라니요. 이게 거부하지 나라인데. 근데 이사 7장 8장 보면 아람은 빠져나가잖아. 어제 75년도 법적으로. 그래, 징조가 천연잉태잖아요. 응? 그 믿어요? 천연잉태. 누가 망한다고? 중공, 북한. 망하면 징조하는 말이요. 이건 말도 밥맛이 꿀맛이 나지. 이거 안 믿으면 밥맛 떨죠, 지금. 우울증, 우울증, 우울증이죠. 우울증 가지고 마귀가 우리는 울렁울렁하게 만든다, 떠밀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괴로워. 엄청 괴로워. 압력이, 마귀가 압력을 막 보여.
금년은 더 한가 또. 금년 이제 10월 달 다가가는데, 봄에는 괜찮지만, 여름 지나니까 막 엄청 허감이 깊어요. 어떻게 정신도 못 차릴 때겠어. 막 삥돌 때겠어요. 아, 마귀가 강해, 진짜. 그래서 강한 마귀 내 앞길 막고 있어도, 그래, 성경, 찬송이 성경이 성경을 맞잖아요. 만약 마귀가, 모기 새끼 같이 와서, 내가 먼저, 강한 마귀 안 맞잖아. 응치 있다고 마귀가 막, 이런 용이 막 달라붙어요. 우리는, 그래. 강한 마귀 알아요. 그 기도가 나오지. 괜히 뭐, 마귀도 오면, 강한 마귀 하면 혼자 뭐, 혼자 답답하게 춤추는 거지. 기도란 것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건데, 그 환경이 와야 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야곱이가 왜 한도뼈까지도 하나님 허리춤을 안 뒀습니까? 에서가 지금 칼 들고 기다린다는 게 죽인다고. 그렇게 하나님 승리해야, 네가 이렇게 해야 놔주지. 그렇게 하나님이 내 딸이 이렇게 뒤따라 쏙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절뚝발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겼다. 네가 야곱인데, 이래 참 아주 개박한 애들이다. 형님 발을 잡고 안 놔주면 되나 그래. 이 도둑놈 기질이 있다. 그 네가 하나님 홀로 안 놔주니, 그 자식이. 그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영원권 받은 거예요. 이건 다 죽었어요. 응? 야곱도 죽었어요. 근데 이건 안 죽는 야곱도 나온다니까요. 네 글자에서 여덟 글자로. 이렇게 나오면은, 영이 살았자, 육이 살았다. 이렇게 해서. 뭐요? 마에 사람 하스바스요. 이 248장에. 임마엘 역사는 순으로 역사하는데 권세를 줬어. 그래서 아수르가 왜곡을 올려올 때에 이 나귀를 쓴다. 그러니까 아무리도 안 쓰는 거예요. 소련이 우리 지명을 받고 들어야 돼. 미국 오장가시. 아수르가 우리 지명을 받을 때 그때 일곱 목장, 여덟 군함이 나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데, 그러면 여섯 사람이 나왔는데, 아니 에스겔 시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에스겔 시대는 그림자 시대인데, 바벨론 70년 지나면 메대파사 두 나라가 나와. 두 나라, 여섯 나라, 두 나라가. 두 나라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메대왕 다리오, 파사왕 고레스. 이래서 베사살 목 잘랐는데, 이제 종말에 이 구약이 그 이제 바벨론 다음에 메대파사가 오늘 소련이 나올 때에 그 주변 국가들이 유다가 나가는데, 대표적으로 5대 강국이 나가지고 밀고 당기고 싸우다가 소련이 주작을 해가지고 세계를 93년 통치한다. 그 어간에 여기 먹통청 사람이 5개월에 먹칠해서 수가 차면은 하늘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이 자본주의 국가 진흙 같은 애굽도 소련의 밥으로, 에스겔 29장 30장에 분명히 애굽을 바벨론 보수로 줬다. 보수 월급 줬다. 바벨론이 수고 많이 했는데 하나님 월급을 미처 못 줘가지고 월급이 빠질 것 같아서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다한번다 줬어요. 그래서 소련은요, 자본주의 검은말, 자본주의 맛있네. 돈도 많고 살도 많이 쪘네. 곰탕도 끓여 먹고. 그래서 자본주의 다 잡아먹고 3년 반. 그래서 부자가 좋지? 공산당 밥사발인데, 공산당 곰탕이야, 부자는. 여기 찾아보면 속 꼬리곰탕 엄청 맛있더라. 꼬리곰탕이 제일 맛있다, 쟤. 꼬리곰탕. 국 삶아서 기름 빼고 김치 좀 넣고 삶아놓으면 사람들이 환장한다, 쟤. 난안 먹어봤지만은, 음식선전 뉴스 나오더라니까. 너도 이런 거 봤죠? 안 봤어요? 그 몸 안 돼요. 그 몸이 해로워. 응? 기름기 몸은 하나 기름 먹지 말라 했어, 성경에. 피도 기름도 먹으면 안 된다 했어. 그죠? 고기 몸은 기름 안 먹을 수 있나? 기름 짜는 거 기계도 없는데 따라 먹는 거지. 그렇게 안 먹는 게 좋아요. 응? 그러면은, 여섯 사람 중 하나 빼면 몇 명이요? 다섯 사람이지. 그 오래 간 거기야. 응? 그래서, 이사야 19장에도 다섯 성읍 나, 다섯 성읍. 다섯 성읍하고 중앙계단 한 구원자하고, 그럼 다섯 성읍 더하기 한 구원자, 보통 여섯 사람이지. 극과 극이지. 그럼 여기 목동청 사람은 하나님이 건세한 종이고, 그 나머지는 마귀 건세야. 다섯 사람 마귀 건세. 그러면 중공도, 소련도, 미국도, 불랑서도, 영국도 다 빨가나 검으나 다 마귀란 말이오. 그게 등소표가 까만 고양이나 흰 고양이나 집만 차면 안 되네. 그 말이 맞거든. 응? 그게 뭐 까만 말이나 붉은 말이나 하나님을 뜻을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자꾸 검은 말 타고 가려고 돈 하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럼 검은 말 탈래? 하여튼 돈만 주세요. 그 검은 말 교회가 다 검은 말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백말 타고 간 사람은요 13, 14주 안 돼요. 그 유다에서 출발하는데 백만은 하여튼 속도 그것도 하얘야 돼. 검으면 안 돼. 여러분 하얗죠? 간단히 분발은 하얘죠. 그럼 안에도 분발하고 겉에도 분발해야 돼. 그 안에는 바를 수 없잖아. 불이 안 들어가니까. 그게 예수표로 집어넣으면은 죄가 없어지면 빨간 죄가 하얗게 된 거죠. 옷과 같은 검은 죄가 하얗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위치는 북쪽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북방군대요. 그 성경 보면 전부 북편군대, 북편에서 바벨론은 위치가 북쪽이다. 그래 북방왕이다. 그 다니엘 11장에도 남방왕과 북방왕이 하잖아요. 철과 진흙이다 그 말이죠. 그 진흙에 붙은 말이 국가가 위령불, 그 다음에 소련과 중공이 공산주의, 그 자본주의 세 나라하고 공산주의 두 나라하고 다섯 개 맞죠? 숫자적으로. 그럼 기독교 하나 붙을게 여섯 개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이긴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 1장에 공중에 뜬 돌이, 응? 자, 금머리가 지나고 은이 지나고 노시 지나고 철이 지나고 그 마지막에 뜬 돌이 이 우상의 발을 다 치니까 예, 발가락이 발이 진흙과 철로 두 개 붙었는데 그 기타니까요 진흙이 부서져 진흙이 그 진흙이 75년도 부서진 거요. 검은 발이 들어가서 북쪽으로 서가라 1장 6장에 그래서 이제 철만 남았어. 근데 뜬 돌이 머리 돌이 예, 우상과 발을 치니 이 철이 가루가 돼 가루가 돼서 날아가 버렸어. 그 우상에서 돌만 이 땅에 꽉 찼다 이게요. 그게 성경 핵심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이 돌인데 뱀을 치니 뱀이 다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 돌이 태산이 그것이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날 밟으면 세상 나라 끝나는 거예요. 예수나라 그리스도나라. 그 어느 성경 보든지요 다 통일점이 뭐냐 예수 왕국이에요. 뱀이가 아람을 잡아먹고 왕이 됐는데 예수가 뱀을 잡고 내가 왕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 19장에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예수 위해서 일한 사람은 여러 배를 나 보상해 주지. 그 요즘 투기라 하는 말은 투자합니까? 투자? 증권 투자? 무슨 돈 많은 것 같다 뭐 주식 샀다? 주식을 싼 것 생각할 때 막 엄청나게 막 쉽게 올랐다? 그러면 쉽게 돈 번 거 아니에요. 그것만 어떤 사람은요 만나는 주식 매장에 가서 앉아서 아침부터 어떤 목사도 앉아서 그래요. 연금 타는 그 목사가 저기 군복인데 연금을 탔는데 그가 주식을 사서 만나 밥 먹으면 그 앉아서 그 아줌마 돌아오면 모르면서 갈치 주기도 하고 정신도 좀 먹고 그게 생활이야. 그 주식이 떨어지면 간이 툭 떨어진다 해. 주식 올라가면 말을 시키면 좋다 해. 그래 그거요 사기야 사기. 아무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어 다 죽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지 말고 아무 구리 안 받고 세상 구리 안 받고 공중에 떠버리면요 밑에 뿌리가 없으면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 떴어요? 아직 못 떴어? 뿌리 막혀서 오늘 잘라버려. 뿌리 잘라버려. 공중에 떠버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응? 그게 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아 날아가버려. 구름은 날아가버려. 응? 아침 안개 같아. 인간은 아침 안개와 같아. 응? 안개는 10시 되면 해만 되면 날아가버려. 잠깐 사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여기 핵심적인 말씀이 에스겔 9장인데 그 9장에서 이제 여섯 사람이 나와서 싸운다. 근데 38장 9장 가면은 노스깽이가 노스 내색 두 발이 오잖아. 그게 이제 소련인데 그러면 37장에서 베다기가 말씀 받아먹었는데 큰 군대가 됐거든요. 그 군대가 바로 여기 서기가 목칠한 14만 4천 명이야. 그래서 3절에 노재단이 있었죠. 노재단은 이제 하나님 심판의 재단인데 그 구약에는 나무의 떡상 재단이 있고요. 떡을 드리는 12개씩 안식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스로 재단을 만들어서 번재단이 있습니다. 양을 잡으면은 불을 태웁니다. 그 나무재단에 송아지로 태우면 나무 다 탑은 아니잖아요. 그 철판을 깔고, 쇠로, 노수로 재단을 싸서 소나 양을 그 번제를 드립니다. 노재단,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구원의 재단. 하나님 앞에 그냥 빈손 못 나가요. 죄를 짓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룹에 머물러 있던 그룹이 내 생물인데요. 하나님의 일하는 천사.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하나님 집에 성전에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벽을 입고 서기관에 먹거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이 사람이 14만 4천 명이요 울어이되 지금 기독교가 지금 협상하고 갑니다. 마귀한테 용에게 끌려갑니다. 거짓 평화를 따라갑니다. 에큐메이카를 합니다. 한국에 KNCC 합니다. WCC 세계 음료가 한국에 옵니다. 이것 때문에 속으로 울어. 아버지 이 나라 살려주세요. 구장성가를 불러. 이 나라 살기는 진리인데 아버지 이 나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것이 없듯이 이 땅에 나타나서 세계 민족 살려줘야 되는데 울어. 울면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에 근세를 줘요. 인치요. 인처. 도장을 찍어줘요. 이마에 표하라.
그래서 우리 재단에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맞다는 사람은 이미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정했다, 택했기 때문에. 나의 듣는데 또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남은 사람은 다섯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제 3차 전쟁 이 강대국가 일어나요. 계시록 9장에 네 천사가 파란 집을로 네 천사가 살해간 거죠. 근데 중공은 들어갔다 나타나고 끝났고, 근데 현재 중국이 15억 가까이 되는데 초강대국입니다. 소련과 힘이 더셀것 같아서 중공이. 그래서 하나님은 소련을 초강대국, 중공은 빠졌다. 그렇게 중공은 소련에게 손잡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성읍 중에 순양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이건 이제 자본주의 세계 기독교입니다. 공산주의 세계는 벌써 교회가 잡아먹었어요. 참 교회가 없어요. 가짜 교회가 있어요. 참 교회는 마음의 교회밖에 없어요. 지하교회. 껍데기 교회는 전부 공산당 선전용 교회예요. 근데 미국, 영국, 프랑스에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많은데 이런 교회에서 늙었든지 젊었든지 이마에 표 없으면 다 소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는 11 환란이고 세계는 5개월 환란이고 그다음 후3년 대환란이 와요. 대환란에 빠져버려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응?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전쟁이 없다. 원수가 못 온다. 사람 죽이는 칼을 살육하는 기계를 잡아도 인만 낮으면은 항충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항충이란 것은 낙이 앞잡이인데 특공대요, 특공대. 공산과 특공대가 항충이요. 엄청 힘이 세. 근데 황충이 이기는 무기는 하나님의 도장. 학계에서 2장에 수르바벨 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에서 6절에 인 맞는 사람만 황충이는 손을 못 댑니다. 인이 없는 사람은 황충이가 잡아갑니다. 하나님 마귀를 만들 때에 시험관으로 심판의 몽둥이로 만들어 쓰고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몽둥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 상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어린애들 호체를 때리면 호체를 보고 호체리야 수비했다 돈 월급 받아가 합니까? 호체리한테 돈 줄 때가 100원 할래 안 줘. 그렇죠? 호체리는 이용만 당하고 끝나는 거지. 부직갱이도 마찬가지고. 그 김정기는 부직갱이에요. 그래서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교회. 그럼 강대상부터 시작한다. 그럼 강대상 목사가 계시록 전하느냐? 에스겔서 전하느냐? 안전하면 이미 없다. 그럼 항수가 잡아간다는 거지. 후산대방까지 가서 짐승의 칼이 죽습니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 일본의 해석이 장로로 했어요. 목사님이죠. 그 교회의 원로 목사부터 잡혀간다. 뭐,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회가 은퇴하면요. 한국 잘안 삽니다. 외국 갑니다. 카나다나 미국으로 해. 한국 전쟁 난다고. 도망갑니다. 근데 인이 없으면은, 미국 가도 못 잡혀가. 미국이라고 피난처가 아니고, 피난처는 2사 8장 8절이요. 이만의 낙인이지 피난처지. 예수가 피난처지. 때렸다는 양식도 모르는 그 목사 살려서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식충인데 밥 먹는 죽 벌리지. 그렇잖아요? 일안 하고 밥만 먹는 걸 합니까? 밥충이에요. 식충이. 그럼 사람이 일해야 되죠. 밥 먹으면 일해야 되죠. 소도, 소는 맨날 죽 먹고도 일하는데. 개도 맨날 밥 먹고 도둑 지키는데. 개가 도둑 안 지키면은 주인이 그냥 둡니까? 복지에 보내지. 그 주인 집에서 밥 얻어먹고, 밤에 도둑놈 삼겹살 굳어주면은, 아이고, 손님 오셨는데 맛있네. 우리 주인보다 낫다고, 그 삼겹살 받아먹고, 그냥 내가 이집 바닥에서 짓지만, 알았어요. 많이 가지고 가세요. 이 집은 도둑놈 집이요. 그래서, 도둑놈이 개하고 잘 사귀어가지고, 이제 돈을 먹을 걸 줘놓고는 그 집에 가서 흥청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개 보고, 야, 어젯밤 내고 안 왔더냐? 모르겠네요. 너 얻어먹지 뭐? 아니요. 그럼 자기 부인하고, 여보, 이 개는 도적도 못 짓겠네. 뭐, 금년 복집에 7월달 초복에 갖다 팝시다. 그러지 뭐. 결정이 났거든. 그 개가, 야, 너 7월달에 사지밥이야. 너 죽어. 아이고, 주인 양좀 살려주세요. 내 잘못했어요. 이미 도장 찍었거든. 결정 냈었거든. 가야 돼. 그와 같이, 이사야 56장 보면요. 하나님의 집에 개가요. 벙어리 개가. 벙어리 뭐요? 도둑놈한테 얻어먹었어. 아버지 케인 씨가, 응? 그래서 꼬락꼬락고 도둑놈하고 박수친다.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식도 나눠주고 양떼를 살려야 되는데 요즘 그런 목사가 계십니까? 응? 그런 목사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하게 들어보면요 주일학교 설교가 똑같아. 정도가 하나님 볼 때 정도가 성경 차이가 너무 어리석고 아주 초보적인 그런 설교만 하는 거예요. 만나면 뭐 사교가 보나 몰래 갔는데 뭐 속에 있는 떴는데 뭐 그건 모릅니까? 그것도 아는 사실인데 그 좀 고급적으로 좀 나아가서 종말론 쪽으로 좀 설교하지만 교회들이 좀 살판 낚인데 응?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서방교회는 문 닫아요. 서방계 교회가 벌써 식어져가지고 교인도 어떡해요. 독일 같은 선진국가는 그 기독교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참 그 강대한 국가인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보면요 건물은 큰 게 있는데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큰 건물 놀려서 이렇게 공장에 세워주고 또 술도 가져주고 술집도 주고 선생님께 그 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북실과 잔음하고는 그런 곳에 예매 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할머니도 한 대명 앉았다는 거예요. 다 어디 가서 이렇게 다 주말에 전부 자가용 타고 자가 비행기 타고 다 설악산 갔지. 그 독일도 설악산 있어요? 있겠지. 설악산 같은 산 있겠지. 좋은 산. 그 다 주말에. 그래서 주 5일 근무가 그 다예요. 우리나라가 5일 근무만 토요일 쉬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저녁부터 쉬지. 그 금요일 저녁부터 토일 3일 3일 쉬고 4일 5일이라고 그런 5일 하는 거 사이라는 거. 월화수목금 5일 하냐. 5일 근무하고 3일 쉬고. 그래서 또 목사는요, 머리 좋은 목사는요, 설악산 교회 지났어요. 그 주말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야. 교회도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현금 받고. 왜요? 목사가 교회 따라다니는 식을 한가? 교회를 가리는 따라가야지. 우리나라도 이제 큰일 날 거예요, 지금. 교회, 이름은 큰데, 속에 들어가 보면 마지막 양식이 없으니까. 쑥물이냐, 쑥물이. 협상이 쑥물이, 평화공존이. 그런 사람 울지 않아요. 평화공존이 왜 웁니까? 전쟁이 난다고 울지, 심판이 와야 울지, 좋은데 왜 웁니까? 그렇게 먹칠 못 받아. 울어야 먹칠 준다면. 우리 울 일밖에 없어. 성경 보니 큰일 났어. 우리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일가친척 형제를 봐도 그렇고, 앞에 캄캄해. 막에 꽉 차버렸어. 이거 인간 힘으로 해결 못해요. 하나님 몽둥이 뜸질해야 되지. 몽둥이 뜸질해 정신 바짝 돌아오지. 그래서 우는 자에게 이말 포하라. 만약에 포가 없으면은, 성전에 사는데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늙은 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교회 시체가 꽉 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솔로몬 성전에 시체가 꽉 찼어요. 그건 거울이에요. 오늘 피로산 교회에 죽을 사람 많어. 그건 하얗게 죽으면 복이지만 한란에 죽으면 다 성전에 시체가 되는 거예요. 6.25 때 인민군이 일어났는데 그 손양 목사님이 그 문둥이 교회에 목회했거든요. 애양원에 소록도에 손동무 나오시라 예수님이라 믿어 믿습니다 가자 그래서 끌고 가서 죽였다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는데 믿는다는 조건으로 왕이 되었다고요. 순교왕이 되었다고요. 그때 요셉 바나사 때도 아들 둘이 또 왕이 되었잖아. 아유 한 집에 왕이 세 사람 나왔어. 그런데 세상 사람 압니까? 예수 몇 달 망했다 그러지. 그렇게 소목사 동생이 응? 형님은 바보요. 그 똑똑한 아들 고등학생은 18살 19살 아니요. 둘이 죽었어 같은 날에. 응? 그 초상 칠 때 가슴이 무너지잖아. 그래서 소목사는 10가지 감사했어. 응? 별 사람이죠? 별 천지야. 그러니까 안재석이가 자기 아들 죽였는데 안재석이를 데려다가 아들 삼았어. 그렇게 손 목사님 동생이 몽둥이 들어 맞추마가 안재석이 때려 죽인다고 하는 거야. 그 아버지는 손 목사님 아들 보호하느라고 이렇게 그 안재석이 죽었더라고요. 몇 달 전에. 그 안재석이 아들이 또 목사야. 그런데 그 가족사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살인자란 말이야. 근데 양자를 갔단 말이야. 그럼 할아버지는 손 목사란 말이야. 야, 우리 할아버지는 손 목사. 동일 동신은 순교하고 우리 아버지는 살인자고 사랑받았고 나는 거기서 태어나는 내 족보가 이런데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노. 그 신문이 났더라고요. 그 기사가 났어. 기구한 인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가 그대로 하늘 가면 좋지만은 하나님 안 데려간대. 왜? 우주단대를 데려간다고 우는 사람 데려간다 했는데 교회는 애통하는 곳인데 울어야 되는데
눈물을 고사고 눈이 독사는 같이 새파랗게 막 잡아보기로 섭신다. 독사가 우는 거 봤어요? 김정은 눈물 봤어요? 우리 이문과 대통령 울더라고요. 텔레비전 나와서 부부가 나와서 가족이 하는데, 어머니 얘기하면 눈물이 난대. 어머니가 좀 가난해. 어머니 옷을 못 사줘, 어떡해. 응? 어머니 얘기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그 장도께 그렇지. 요즘 보통 사람 자기 엄마 얘기하면 눈물 나는 거 안 나요? 엄마가 다 버리는데 뭘 눈물 나? 엄마가 보고 싶을 갖다 버리는 사람 많은데, 예? 눈물 나요? 안 나지.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 일 때문에, 구원 때문에, 진리 때문에 우는 사람만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이죠. 그 14만 4천도, 입맞으려면은, 말씀을 먹고, 녹아져서, 말씀에 녹아져서, 참 눈물이 나요. 아버지, 어쩝니까? 난 할 수 없어요, 아버지. 자꾸 호소하면서. 그러면, 입 맞는 거죠. 그 성소에서부터, 죽인다. 살육한다. 늙은이로부터 뭐 다 죽이라.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들의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교회는 교회인데 변화가 못 되면은 마지막 때 양식 못 먹으면 에스겔서를 모르면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와서 다 잡아갔어요. 부자 잡아가고 교회 늙은이 다 죽이고 이렇게 죽였다고요. 전쟁인데 전쟁. 오늘 러시아 군대가 내려오면은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나 에스겔 묵시를 보는 거예요. 모르죠, 뭔지. 에스겔 뭔지 모르죠. 종말이 될 일인데. 지금 에스겔 살았으면 잘 알 거예요. 아, 내가 본 묵시가 이거다! 지금 에스겔이 후관해가지고 왔다면요. 내가 설발이 되지. 그 사람이 하면 되지. 아, 내가 2500년 전에 묵시 반응이 오늘에 탁 드러났다. 여섯 사람 남았다 하면 그 2500년 전에 사던 사람이 에스겔 써놨다고 해서 살아와서 설교하면 누가 안 믿겠어요? 많이 믿겠죠? 그렇게 한번 죽으면 부활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또 살아나다 또 죽으면 안 되니까 너는 나중에 부활하고 뭐 네 동생이 대신할게 가만히 있더라고. 응? 그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거 읽으면 에스겔 영혼이 지금 보좌 앞에 있는데 낙원이 있는데 우리 보고 잘한다 잘한다 세상 등신이가 잘한다. 세상은 등신이죠. 완전 바보 전체지요. 세상 사람은 세상 법에 따라서 서로 이기려고 싸우고 법에 가는데 재판하는데 우리 그거 포기했잖아. 세상 포기했어요. 맘대로요. 우리 포기했다. 나도 시골에 산이요. 만평도 넘게 있어요. 근데 포기했어요. 생각도 안 합니다. 누가 바람을 끄지 말든지 나는 안 간다. 응? 내가 그게 목소리 때문에 혹시 고소도 피는데 꼭대기 부자 되잖아. 그게? 그건 생각 안 합니다. 나 포기했다. 그 시골 가지도 않습니다. 이거. 포기했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지요. 그 인간 아니다 그래. 그 여러분도 좀 특별해야 돼. 그 하나님의 그런 사명과 그 사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세상 애자식 가지고 애교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손해봅니다. 근데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서울 시내 뭐 백화점이나 뭐 시장에 큰 시장에 가면요. 와, 저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어요? 사줄 서류라고 있으면 어디 가면 봐줄게. 뭐 가지고 싶어. 뭐 자동차? 뭐 가지고 싶은데? 응? 아무도 없어요? 지금 만족해? 지금이 만족해? 지금 그런 얘기 딱 좋아? 그게 바울이죠. 바울은 엄청 높아져봐서, 엄청 낮아져봐서, 지금이 만족하다. 내가 다 가져봤어. 그래, 예수보 못해. 예수하고 비교가 안 돼. 다 버렸으면. 배설물이야. 배설물. 쓰레기물이야. 구정물통이야. 다 버렸어. 근데 요즘 목사님들 대부분은 세상에 출세하려고, 뭐 기독교 브랜드, 어디다 대고 브랜드야? 하나 예수님 이렇게 보내도 됐는데 1등인데 예수가 1등인데 지금 세상에 비교해서 알아달라고 세상에 알아주면 귀신이지 세상은 마귀인데 마귀가 어떻게 예수를 알아주겠어요. 반대하는 것이지 세상은 예수를 알아주지 않아요. 마귀 때들이요. 우리 마귀를 때려잡으러 갔는데 마귀 보고 야 좀 알아달라고 하면 동무야 그만 동무야? 마귀 동무야? 안 맞잖아. 왜 우리는 예수님이 특별히 시대마다 족을 보내서 왕권 삼으려고 맞아 죽어라 맞아 죽어라 하는데 우리는 안 맞아 죽어요. 발버둥쳐 맞아 죽어야 되지. 맞아주는 건 목숨 바쳤단 말 아닙니까? 그 목통을 줄 때는, 하나님 목통 줄 때는 아무나 줍니까? 예전대로 주는 것이 있죠. 응? 그 스가랴서 1장, 봐요. 거기 여기 똑같은 말씀 있어요. 스가랴 1장, 16절에요. 이제 70년이 12절이거든요. 70년이면 하나님 돌아오셨어. 어서서 뭐 하느냐 하면은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 이제 몇 년에 돌아왔다고?
회복, 70년을 걸었다. 그럼 에세이 구장에 목통천 사기관 목통천 사람이 75년도에 재단이 나타났다. 우리 재단이 바로 목동천 재단이라니까요. 짝이 맞죠? 11년에 70, 노화제 70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70 돌아왔다. 이게 와서 뭐합니까? 목칠한다. 이게 목칠. 지금 목칠하고 있어요. 목칠.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에 목줄이 채워지리라. 목줄이요? 무슨 줄이요? 목줄은 목줄이지. 목통의 목줄이지. 그럼 다른 말로는 또 다림줄. 스가사리가 다림줄. 또 돌로는 머리돌. 도장은 하나님의 도장. 성신 도장 아니고 예수 도장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도장. 이거 목줄을 쳤다. 나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소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이제 10일 한 달 5개월 되면요 막 야외 장막에서 부자들이요 동방에서 사명자들이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이사 육성 보니까요 막 배로 싣고 막 비행기로 싣고 온다 이렇게. 하여튼 막 빛을 바라는 고레스 역사인데 스룹바벨 역사를 안 믿으면은 하나님이 막 급상가자 막 재앙을 친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강하게 당신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풍부하게 되는데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소타라. 은혜로 택했는데 한란한테 육체로 구원, 육체 구원 또 택한다. 그 부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해야 된다. 근데 상대방은 누구냐? 18절에 내가 서가라가 눈을 들어본 적 내 뿔이 보이기로 내 뿔이 사대간 곡이요.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물어봤지. 서가라가 내게 대답할 때 이들은 유다와 유다가 목통이 있거든. 유다 아 유다 스룹바벨 목통이요. 목줄 다림줄.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그 싸움으로 둘로 갈라져요. 목통창 서기관하고 다섯 사람 살육하는 기계하고 그 이쪽에 죽이는 기계 이쪽에는 살리는 목통. 그 하나님의 종과 마귀와 싸운다. 그 하나님의 종들이 강대국에 지금 잡혀갔다. 포로가 됐다. 그래서 건세가지고 차대는 5개월 차대는 5개월 되면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 나온다. 그 유다의 상향과 사람 죽이는 다섯 사람의 그 강대국은 하나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육자회담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왜 이 회담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회담이 잘난 사람들이 나왔는데 왜 안 되느냐 말이에요. 안 맞아. 할 수가 없어요. 그 김정일은 지 나름대로 또 고집이 세. 핵을 가지 때문에 큰소리 땅 같이 걸려. 몸에 병이 들어도 큰소리 쳐. 그 아들이 푹 많은데 지 마음에 딱 드는 거 젊은 놈 27살짜리 후계 사먹고 김정남이는 39살인데 홍콩에 살다가 이것도 장가를 3번 갔어요. 아들딸이 뭐 세 가정에서 아들딸 달랐다 해. 근데 요즘 행방금 이렇게 본적이 없지. 어디 갔는지 죽었는지 어디 제 사국 갔는지 어디 신문 나더라고요. 김정남이는 그것도 뚱뚱한 것이지. 그 아버지가 만나 돈을 생각해 주지만은 아버지가 누구지? 김정일이. 그러면 김정남이가 맏아들인데 엄마가 달라. 김정은하고 엄마가 다른 얘기 이게 외톨병이야 쫓겨난 거야. 그래가지고 섭섭하잖아. 내가 큰아들인데 내가 왕이 되지 왜 네가 왕 되냐고 섭섭하잖아. 그래도 장가도 한 번만 했다 세 번씩 가냐. 그것도 돈도 없는 것이. 저 불쌍한 사람들. 근데 오늘 나라들이 자기 자랑하지만 그 헛자랑이요. 우리는 대한민국은요 뭐 어떻게 좀 좌파 우파 좀 손잡고 좀 나라를 좀 잘 그다 허수고고 하나님 뜻은 유다의 승리로 끝난다는 거예요. 유다의 승리로 끝난다. 그 유다를 해치는 뿌리 내 뿌리다. 그게 소련 중공 미국 영국 우리하고 대적이지. 우리 친구 아니요. 애것도 미국도 친구 아니요. 뭣도 하죠. 우리 도움은 10편 122편에 여호와가 도움이신다. 여호와가 이제 스가랴에게 이 말씀 줬는데 70년이 회복이 돼가지고 목통을 쳐고 지금 목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지면 그만큼 소원이니까요. 어지러하면 나오셔야 돼. 안 죽을 만하면 나오셔야 돼. 자꾸 목실하면 자꾸 꺼매지는 거요. 그뭐 연습실 와서 도화지 하나 놓고요. 까만 그려 가지고 꼬미까만 들어가고 들어가 치고 나오면 이거요. 그게 어떨 때는 새카맣게 되지. 우리 재단에 목통인데 들어가면 목실하고 나오면 목실하고 뭔지 모르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요. 대가요. 서당의 개도 서당의 애들이 하늘 천 따지 하면은 개는 동당 앉아서 하늘 천 따지 그 들어서 그 3년 되면 멍멍하자고 하늘 천 따지 한답니다. 그놈이 서당 개도. 그럼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고 들으면요 견딜 수 없잖아요. 말씀 새겨지는 것이죠. 이걸 압니까? 교회가 알면 깜짝 놀라지요.
무슨 성경에 뭐 2500년 전에 무슨 뭐 오대강국이 나오고 무슨 뭐 마세종이 뭐 목통차고 나온다는 이걸 말하면 이거 꿈꾸지 말라 그랬지 누가 믿습니까? 그 현실은 현실인데 현실 아닙니까? 현실에서 이거 내가 조작했습니까? 내가 언제 살았는데 내가 에세겔 봤습니까? 응? 에세겔이가 뭐 100년 전 사람이 200년 사람이요 2500년 전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가 정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강대국이 다섯 나라 나온다는 거예요. 다섯 나라 맞잖아요. 응? 중공도 강대국이요. 그 법적으로는 소련에 붙여봤지만은 그래도 엄연히 나라는 다섯 나라란 말이에요. 유엔에 그 방기부장한테 이메일 보내든지 편지 보내봐요. 총장님 지금 강대국이 네 개요 다섯 개요 다섯 개입니다. 가지. 응? 답이 온다고. 예? 다섯 개입니다. 왜 다섯 개요? 중공도 강대국이요. 언제 됐어요? 71년도 10월 1일 날 아이 버려. 71년 10월 1일 날 가입했다니까 유엔에. 그 전에 45년도 유엔 창설됐잖아요. 그럴 때 자유중국이 들어갔다가 49년도 12월 달에 자유중국이 대만으로 쫓겨났다 그래 모태도한테 그게 내 나라 됐다가 응? 그래서 계시록 해석 58년도 이목사 받을 때 내 천사가 사대공이거든. 그 우리는 다섯 천사 때도 지대났거든. 249년 다섯 성업 때 그게 74년도는 우리 오대강국 때다. 왜 71년도 중공이 들어가니까 네 개 더 하나는 다섯 개지. 합법적이죠. 그 중공은요 이거는 괜히 응? 허사까지 들어갔다 나타나서 성경 이런 가정이란 말이야. 그것도 뭐 인구 뭐 1위가 됩니까? 13억이 되는 것이 큰 놈이 뭐냐? 큰 땅도 얼마나 커? 만주가 얼마나 커요? 응? 만주가 한국에 뭐 50배? 50배? 500배인가 뭐 한국 50배? 50배도 크지. 3천리 금수만 사이에 3만주 넓게 넣더라고요. 기차 타고 뭐 3일 간다며? 일주일이나? 이쪽에서 저쪽까지 기차 타면 엄청 뭐냐? 일주일 기차가 급행돼서 달리는데 일주일 가야 이렇게 저쪽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8절에요.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는데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나이까? 그래 너희들 우상 숭배했잖아. 너희들 하나님 버렸잖아. 죽을 일 했잖아. 아담 해도 뱀 따라가다 죽었는데 너 뱀 따라갔잖아. 너 용 따라갔잖아.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한국도 죄가 중해 케냐시지 죄가 중해 시사상대 죄가 중해 예?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여러분 성경이 법입니다. 예언이 법입니다. 예언의 법을 벗어나면 불법자입니다. 예언은 각하만만 지향입니다. 불법자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버립니다. 예전에 한번 버리는데 뭐 교회 못 버릴 것 같아요. 우상 따라 버리지. 그럼 울면은 안 버린다는 거예요. 울면 안 버려.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 닮아가지고 육적인 법입니다. 밥 싱거 버리죠. 금복만 뱉어난다니까요. 음식도 변화만 버립니다. 변화만 버려요. 사람도 변화만 버려요. 교회도 변화만 버려요. 백마리 아무리 백마해도 변화만 버립니다.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뭐냐?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배옷 입은 있고 허리에 먹거리를 찬 사람이 13만 4천인데요 여기 대표인데 복명하여 가로대 복명무요 복창 복자가 다시 복자야 다시 하나님 하면 따라하는 거야 따라하는 거야 하나님 하라면 예예 따라하는 거야 복명하여 가로대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 복명이 복이에요. 노아도 하나님 준행했더라. 잔나무로 배 만들었더라.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갔더라. 응? 쫓아갔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하고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에스겔 시대, 우리 시대, 이 생전에 이룬 말씀, 오대강국, 동방역사, 목동창 서기관, 재단이 나왔습니다. 가만히 봅시다. 30장,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택하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강한 마귀가 마지막 최고로 강하게 돼서 우리를 대적하고 미혹하고 있나이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미약한 야곱, 주님이 안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말씀으로 꼭 묶어주시고 주야로 막지만 말씀만 묵상하고 기록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싸우는 방것같이 저희들도 기록한 말씀으로 이겨야만 되겠사오니 약한 야곱들을 강하게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 앙망하고 바라보며 따라가며 복종하며 또 예배 시간을 잘 지키며 그래서 아버지께로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권세로 이제 세계를 통치할 때에 통참할 수 있는 남은 야곱들 다 목동찬 야곱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게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피하여 지혜 총명을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하셨는데 어떤 태산 같은 마귀의 시험이 와도 주님께서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